예, 지금 뭐 간만에 이제 날씨도 좋고 황금연휴라고들 하는 이 연이어 이제 휴일이 있다 보니까 동안 이제 우울하기도 하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뭐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회적인 유대감이 많고 집단으로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데 상당히 이제 거리두기를 통해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연휴를 통해서 뭐 릴렉스하고 또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도 좀 경제 지금 워낙 침체돼 있으니까 활력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우려하는 거는 이제 코로나19의 이제 환자 집단 발생 가능성인데 역시 저도 우려합니다. 예,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휴가를 갈든 뭐 일상생활이든 어디서든지 개인 위생수칙과 거리 두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. 문제는 휴가를 안 가고 뭐 각자에서 거리 두기 안 하고 섞이면 거기서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이고 또 휴가 가서 휴양지에서 이제 과거처럼 이렇게 집단으로 파티하고 노는 것보다는 좀 조용하게 가족과 함께 또 이렇게 조용히 휴식하는 현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 위험은 상당히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휴가를 가지 말아야 하는 건 이제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 이미 다뭐 예약돼 있고요. 단지 이제 가서 뭐 출발부터 뭐 현지에서 올 때, 오실 때까지 복귀할 때까지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제가 그게 중요한 거지. 어떻게 보면은 뭐 마스크도 이제 준비를 하셔야겠죠. 유사시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뭐 쇼핑몰이나 뭐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 노출을 가급적 피하라. 그렇지만 피할 수 없으면 마스크 착용을 하라. 이겁니다. 이 개괄지에 뭐 백사장이나 사람도 뭐 거기 자주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은 데서 꼭 마스크 쓰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. 지금은 날공기도 세고 공기 흐름도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확산될 우려는 극히 드물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좀잘 개개인이 판단하셔가지고 뭐 휴가라는 게 완전히 뭐 릴렉스하러 가는 거긴 한데 그래도 약간 코로나19에 대한 주의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.